네, Forgive Me Not 영화의 상세 내용, 필름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Forgive Me Not, 한 글자막으로 되어 있고요. 장르는 드라마. 감독, 작가 둘다 플로라인 킴 니시. 스위스 말인데요. 이두 자매입니다. 이두 자매가 칸느 영화제에서 젊은 영화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고요. 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, 그리고 두 딸의 에피소드를 영화에 소재로 삼고 있죠.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. 이 Forget Me Not이 IMDb에 실려있는 에밀리 스왈로우, 주연이에요. 어머니로 나온 사람. 에밀리 스왈로우. 에밀리 스왈로우가 출연한 영화, 네, 에밀리 스왈로우 맞죠? 어떤 액션이나 사이코 드라마나 이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터프하다고 할까? 개성미가 넘치는 남성적인 분이죠. 에밀리 스왈로우. 쾌활하고. 아까 Forgive Me Not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아이들이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하고 피하고 나서 나왔을 때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. 이 아래 바지가 아니라 바지가 아닌 것을 입고 있더라고요. 상당히 터프하죠. 그다음에 사파이어 딸 브룩 폰테나 아주 귀엽죠. 브룩 폰테나 첫 번째 딸로 나왔죠. 아주 감정 연기를 얼굴 표정 연기를 아주 잘해요. 브룩 폰테나 그다음에 두 번째 딸, 조피아라네. 이름이 조피아네요. 애슐리 실버맨. 주위로 나온, 두 번째 딸로 나온 애슐리 실버맨. 좀 동양적이에요. 그러니까 쌍꺼풀이 일단 없고, 쌍꺼풀이 있네요. 상당히 그 쿨한 지성미를 가지고 있는 아역배우예요. 영화상에서도 좀 굳어있는 얼굴인 것 같은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뭐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 첫 번째 딸보다는 그 표정 연기가 좀 표현력이 좀 덜한 것 같죠. 네, Forgive Me Not. 이 영화는요, 이 스위스 영화 배우, 스위스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에도 딸이 둘 나오죠.
자매로 나오죠. 제일 끝에도 영화 제목에 엔딩 크레딧 보면은 포 마미, 엄마의 얘기잖아요. 엄마의 얘기. 우리는 당신이 그리워요. 그러니까 자전적인 영화예요. 이 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영화예요. 참 아픈 영화죠. Forget Me Not이라는 그 꽃말은 물망초라는 꽃의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을 잊지 못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영화로 표현한 거죠.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